이닝 또한 득점권 상황을 맡고 있는 키아 타이거즈. 3구 타격 2루가 빠진 안타입니다. 2루 주자 3루로 홈으로 이용규로 홈으로 불러트리는 김주찬의 1타점 적시타.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키아 타이거즈 2대0. 이 추가점은 굉장히 큰데요. 아 그렇죠. 이제는 뭐 NC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공격이 남아있지만 여기에서 팀 자체가 추가점 7회 8회 연속으로 점수를 낸다는 거, 이것은 뭐 단지 두 점일진 모르겠지만 결과로 봤을 땐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게다가 이 안타로 인해서 임창민 선수의 최근 5경기 무실점의 기록도 함께 해줬습니다. 2루 주자 이용규는 3루 돌아 득점 성공. 기아 팬들에게 또 기다리던 추가 득점이 이번 8회 말에 찾아왔습니다. 기아가 좋아진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.